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남원 춘향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91회를 맞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나온 9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제91회 춘향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5월 16일과 19일 양일간 남원 광안루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 측은 당초 올해 축제를 인원 통제가 가능한 규모로 철저히 방역하고 매주 주말을 이용해 8주간 분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과 축소 형태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춘향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춘향제는 이틀간 춘향제향과 전국 춘향선발대회,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